오늘은 SUP 투어 또는 카약 투어 할 때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서브 투어 가이드 일단 요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 일정 계획에 앞서 일정 계획을 선택을 할 때는 가장 좋은 환경을 선택을 해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을 좀 써가면서 일단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쓰기 위해서 구글을 좀 이용해요. 구글 도큐먼트는 클라우드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인 문서 작성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컴퓨터가 좀 많이 느려졌는데 그러나 일단은 이야기를 좀 해가면서 글을 좀 써봐야 돼요. 우선 첫 번째가 투어하는 첫 번째는 최상의 날을 골라라. 최상의 날짜를 잡아라.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날짜를 미리 잡아놓고 최상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하고, 그냥 최상의 날짜를 잡는 거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최상의 날짜를 잡을 수 있다. 욕심을 안 내면. 예를 들어서, 우선은 첫 번째는, 일기예보 확인. 그 다음엔 일기예보 확인을 하고 물때 확인. 요두 가지가 일단은 바다인 경우에는 요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일기예보는 예를 들어서 바람이 없고 안개가 없고 이런 거. 바람 안개 없는 날. 바람이 없다라는 거는 바다가 잔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물때 확인. 물때는, 조금, 어떤 때냐면, 조수간만 차가, 그러니까 이제 조차가 가장 적은 날. 요두 날을 일단은 선택을 하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투어 하는 데 가장 적합한 날을 고른 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내 월요일에도 창리 투어를 갈 건데, 그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 특히 서해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서해는 뭐, 사리 때는 바다가 거의 강물 같은 느낌 정도로 많이 물살이 세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그 가는 위치에 따라서 일단 최상의 날짜를 잡는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알아야 될 것은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루트 확인. 사실 이 루트 확인이라는 거는 좀 사전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그 사전 지식을 만약에 그 새로운 곳을 보통
투어를 한다 그러면 갔던 곳을 또 가는 경우에는 이미 그곳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어요. 2회차 간다거나 그럴 때는. 근데 처음 가는 곳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곳을 알수 있느냐? 처음 가는 곳인데. 아, 루트나 그 스팟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루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위성 지도를 확인한다. 이 바다 같은 경우에는 루트 확인할 때에 가장 알아야 될것 중에 항로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어항 또는 선박 출입 지역을 안다. 확인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루트 확인하는 건. 위성 지도,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루트를 확인한다. 지난번에 그 검은섬에 갔을 때 보면, 여기 그, 처음에 갈 때, 어운돌에서 출발을 해서, 요 어운돌에서 출발해서, 예, 검은섬 요 안까지 이렇게 한 16km 정도 됩니다. 요 위치를 진행을 했는데 사실 경렬별도 릴레이 패들보드를 위해서 예비로 한번 도전해서 처음으로 이 검은섬에 갔었는데 검은섬은 사실 이쪽에 태어났어도 미지의 섬이다. 검은섬에 늘 가는 낚시하는 사람이나 어업하는 사람들, 뭐, 그 다음에, 검은섬에서 해삼이나 이런 걸 채취하는 어업인들, 이런 사람들은 검은섬에 수시로 가겠지만, 실제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검은섬에 갈 일이 없다. 그래서 보통, 만리포 북쪽에서 보면 이 검은섬이 보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만리포가 이 동선에서는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모항만 좀 보이죠. 그것도 또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만리포 북쪽에서는 검은섬이 보이지만 만리포 남쪽이나 중앙에서는 검은섬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검은섬 안쪽에서 만리포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 왜 그러냐면 지형적으로 만리포는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쪽에서 이렇게 왔을 경우에는 북쪽에서는 오히려 말리포가 더 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방향에서는 말리포는 전반적으로 북서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검은섬은 말리포에서는 상당히 남쪽에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안 보인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 루트를 안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검은섬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말리포를 확인하려고 계속 해봤는데 말리포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검은섬에서 어운돌로 오는 동안에는 말리포가 안 보인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위치 파악이 좀 빨랐을 텐데 이 루트에 대한 거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루트는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가게 되고, 루트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는 루트를 정확히 알려면은,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출발할 때 무엇이 보이는지, 실제로 어운돌에서 출발할 때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옅은 연무? 이런 게좀 있어가지고, 이 섬이 거의 안 보였었어요. 거의 희미하게. 좀 나왔을 때 희미하게 보였었는데, 물론 이제 중간쯤에 왔을 때는 섬이 뚜렷하게 보였지만, 그런 부분, 이런 게다 루트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은섬 투어를 하고 나서 돌아올 때,
만리포가 전혀 안 보였다. 그러니까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루트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만리포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위치를 계속 찾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곳인지. 근데 사실 지형상으로 봤을 때 만리포가 안 보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미리 알았으면 좀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루트를 이렇게 갈수 있을 텐데, 장거리 투어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루트 확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항로 확인하는 거.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이제 여기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 하나는, 조류를 확인한다. 이 조류 확인 같은 경우에는, 물대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서, 지금 물이 흐르냐, 이건데, 예를 들어서, 들물 때는 이 조류가 이렇게 흘러가요. 들물 때는.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썰물 때는 반대로 이제, 썰물 때는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네, 그런 흐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여기서 투어하는 시간하고 그 조류 때하고 어느 정도 예측을 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갈 때가, 들물 때였는데, 그 다음에 중간에 날물, 다시 들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는 시간이 보통 들물과 썰물의 차이는, 들물과 썰물의 차이는, 들물과 썰물의 차이는, 대략 6시간. 우리가 요 투어를 했을 때, 총 걸린 시간이 거의 11시간. 11시간 동안 투어를 했다 그러면은, 중간에 한 번은,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들물이 계속 됐고, 그 다음에, 오후 되면서는 날물이 계속 됐어요, 날물이. 그러니까 날물이라는 건 물이 쓰는 거, 남쪽으로. 이게 조류 방향을 이렇게. 조류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상당히 안전에는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섬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 조류를 정확하게 활용을 하면, 이 거리를 좀 줄일 수가 있는데, 한 대략 17km 되는 거리였는데, 플러스 뭐한 1에서 2km 정도 난것 같아요. 1에서 2km 정도. 다시 내용으로 가서, 지금 보면, 최상의 날짜를 잡고 일기예보라든지 이런 건 윈드그루나 윈드파인더 이용하면 되고 이때는 바다타임이나 네, 스마트 조석에도 국립해양조사원의 물대 달력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확인해서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한 날짜를 몇 가능한 날짜를 예정을 해놓고 그 예정된 날, 그러니까 물대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대 기준 예정, 특정 날짜를 예정해놓고, 그 다음에 일기예보를 확인해서, 이 날짜에 갈수 있다 그러면 꼭 이렇게 날짜를 잡는다. 그게 가장 바람직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만약에 날짜를 잡는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1월 9일 날, 우리가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 참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일단은 물때는 조금 때. 근데 일기예보는 미정. 근데 그렇게 이제 하면, 어떤 행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50대 50 이런 정도의 어떤 일정을 잡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투어라는 거는 좀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할수 있다. 우리가 가장 좋은 때에 날짜를 잡아서 투어를 가자, 이러면은, 물대를 일단 잡아놓고, 그 물대에, 가능한 물대, 예를 들어서, 조금 때 기준으로는 물대와 날씨 상관이 상당히 좀 신축하게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한 달에 두 번. 그 다음에 더 크게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조금 때 기준으로 해서 한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선택의 폭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날짜가 예를 들어서 주말, 휴일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상관없이 그냥 평일, 휴일 플러스 다 괜찮다. 그러면은 상당히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최상의 날짜를 잡는 게 넘버원. 만약에 최상의 날짜가 아니었다 그러면은 뭐 행사도 취소나 연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바다 활동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안전이 이제 루트 확인, 루트 또는 그 지역 스팟을 확인하는 겁니다. 투어의 루트를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한다 그러면은 똑같아요. 뭐 사전 답사를 해서 가는데 등산 코스는 산행길을 확인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산행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등산로가 정해져 있는데 뭐 이정표가 있거나 이런 거. 근데 여행을 한다 그러면 요즘엔 내비게이션이 다 있는 거고. 뭐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그 해양 투어를 할때아그 어떤 충분한 기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사용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그 어플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아니면은 스마트워치를 사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기기를 사용해서 루트나 이런 것을 갖다 같이 공유하면서, 왜냐하면 시간 조류 이런 것들을 뭐 수시로 체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전에 미리 확인해서 가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어떤 그런 걸 플랜을 계획을 짜고, 초보자들은 그런 경험을 있는 사람하고 같이 했을 때몇번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이제 경험을 갖게 되는 거니까 나름 도전을 할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이거. 위성지도 확인.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구글 어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구글 어스 역시 위성지도를 갖다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예견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항로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육안적으로 했을 때, 뭐, 당연히 그 바다에 대한 경험이 있다거나 그러면 여기는 항로고 배가 어느 정도 빈번하게 배들이 다니는지. 예를 들어서 배들이 아주 빈번하게 다니는 데를 루트로 해서 간다. 그럼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거나, 어떤 가이드선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항 또는 선박 출입 지역을 확인하는데, 예를 들어서 출발지가 어항이라면, 포트라면, 이때는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만약에 배들이 들어오는 라인에서 출발해서 배들이 들어가는 라인으로 그이 루트를 잡으면은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거를 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류를 확인한다. 자, 그러면 이 어항에 관한 얘기를 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 어항 또는 선박 출입 지역을 확인합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할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안 좋은, 예를 들어서 선박을, 특히 선박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항구 같은 경우에는 어선이겠죠. 어선 주로. 어선과 카약이나 패들보드와의 어떤 문제점. 뭐 예를 들어서 카약 패들보드 그 사이에는 뭐 작은 모터보트, 고무보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뭐 카약도 꼭그 투어가 아니라 카약 피싱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일단은 이제 조금 더 안쪽으로 가서 지금 라인이 이렇게 잡혀 있으면
아마도 그이 방파제를 나와서 직선거리로 모든 배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 예를 들어서 요 직선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가는 방향도 이렇게 직선거리, 들어가는 방향도 이렇게 직선거리, 이렇게 이제, 아, 쉽게 말하면 배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 코스가 된다라고, 선박들이 어디나, 물론 이제 배가 북쪽에서 왔으면은 이게 딱히 여기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일반적인 배들이 들어오는 코스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에요. 방파제입니다. 어디요? 요 부분이 사실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배들은 다 방파제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게 지금 패들보드 또는 카약이 더 많죠. 패들보드는 투어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닙니까? 카약은 피칭도 많이 하고, 보트도 있고. 이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이 방파제 앞쪽에 항구 있는 데에서는 빨리 움직여야 된다. 보통 그 항구 앞에서, 뭐, 심하면 항구 앞에서 낚시하거나, 항구 앞에서 너무 이제 뭐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놀거나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어선이 의외로 속도가 빨라요. 왜냐하면 어선들은 뭐밤 작업을 하고 아침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 그다음에 새벽 작업을 하고 오후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시간이 딱 특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빨리 들어와서 빨리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이 방파제 앞까지 들어올 때는 최고 스피드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어선이 왔다 갔다 하는 길에 같이 위치해 있거나 그러면,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동력은 이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력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무동력은 신속하게 움직이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투어 때 겪었던 부분이긴 한데, 이게 좀 약간 서로 위험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투어를 하면서. 근데 뒤에서 또 배가 이렇게 와요. 똑같은 경로로. 이때 위험하죠. 뱃소리가 나는데 인지를 앞을 보고 가기 때문에 뒤에 오는 걸 인지를 못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그 가이드를 한다거나 이럴 때 조금 더 빨리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 이때 그냥 가게 되면, 만약에 이 배를 운전하는 사람은, 만약에 한눈을 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항로를 플로터로 찍어놓고서 가기 때문에, 앞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또 안개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로 이렇게 좀 배를 해줘가면서 피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부분, 요런 형태에서 어떻게 이제 쉽게 말하면 피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보통 투어를 한다라는 거는 뭐 빨리 가려고 투어를 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방파제에서 나와서 요렇게 꺾어져서 요렇게 코스를 잡으면 좀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들어갈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이 바로 항으로 해서 들어올 생각은 말고, 이 라인을 좀 벗어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배들이 다니지 않는 코스를 잡아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코스를 잡는 것도 안전하게 들어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배들은
배들이 이렇게 올 일은 없죠.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직선 거리에서 부딪힐 염려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위험한 경험을 한 결과를 토대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투어를 할 때는 이 항구가 있다 그러면은 항구에서의 배들의 항로를 가능한 한 피해서 투어를 해야 된다. 루트를 잡을 때는 그렇게 잡아야 되고, 가능한 한이 항구 안쪽은 거쳐간다 하면은 신속하게 이동을 해야 된다. 신속하게 이동해서 서로 배가 없더라도 배들이 금방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구 앞쪽에서는 가능한 한 놀거나 하지 않는 방법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일단 그다음에 또 봐야 될게 뭐가 있나요? 안전한 부분. 장거리 서포트 사약 투어 시 안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개인 부양 장치 사용,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준비한다라는 거. 개인 부양 장치, 구명조끼. 그 다음에 경로와 날씨 확인. 이거는 앞서서도 얘기한 부분이니까 같은 얘기네요. 경로와 날씨를 확인한다. 경로 날씨 확인. 미리 경로를 미리 계획하고 피식 투하 장소, 비상시 나갈 수 있는 지점. 그 다음에 날씨 예보, 폭풍, 강한 바람, 여러 기상 조건, 조수, 물살, 수위 변화 확인. 이건 바다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그룹 또는 파트너와 함께 패들링. 투어를 하는 거는 혼자 투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소한 한명 이상 사람과 함께. 이건 안전을 위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빨리빨리 조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그러니까. 그 사고를 피할 수도 있고. 그룹으로 간다 그러면 또 그룹끼리의 투어하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또 이게 뭐가 있냐면 그룹 투어를 하는데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그룹 투어를 하는 경우에는 그 리더하고 후미가 정해져서 더 안전하게 조금 더 해야 되고 그 그룹 간의 어떤 서로의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명확히 하고, 실제 위험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그룹 행동에 대한 요령. 만약에 그룹이 예를 들어서 분산이 됐다. 하루살이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 그렇게 되면 더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 있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A, B, C, D까지 있는데 D라는 사람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나중에는 결국 그 격차가 더 벌어져서 나중에 힘겹게 다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는데 마지막 D라는 사람이 안 보여. 어디 있는지 몰라. 이러면은 안 된다. 이러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룹이 안전하긴 하겠지만 그룹의 그 안전한 어떤 서로 간의 어떤 그걸 규칙을 지키지 않고 그러면
그룹이 더 위험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혼자일 때또 위험하고, 그룹일 때도 또 안전한 요소가 있지만, 그룹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야 된다, 라는 점. 그룹 투어에 관한 부분입니다. 통신장치 휴대, 요즘 뭐 통신장치가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방수 처리, 휴대폰. 휴대폰은 기본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요소. 그 다음에 날씨가 아닌 수온에 맞춰 옷차림 준비.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특히 봄에 특히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가을에도 그렇지만, 가을은 사실 한달 수온이 늦고, 봄은 한달 늦기 때문에, 가을에는 오히려 물이 좀 따뜻하고, 봄은 오히려 춥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수온을 알아야 된다. 수온을 알아야 된다. 이것도 기본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필수 장비, 리시, 그다음에 기본 필요한 장비들. 그리고 그다음에 일단 조금 더 여러분, 어유 좋은 얘기 많이 나왔네요. 필수 장비 사용, 그다음에 리시, 그다음에 패들 리시 사용, 예비 패들 갖기, 그다음에 방수 가방, 그다음에 신호장치, 휘파람, 거울 조명, 여러 가지. 거울 조명, 밤에 쓸수 있는 렌트 뭐 등등등. 수분 보충, 에너지 유지, 물 관심. 이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플러스 알파로 가지고 가는 게 좋다. 뭔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근데 바다 같은 경우는 특히 어디서 물을 구할 수는 없으니까, 산이나 이런 경우에는 뭐 물이 걱정이 되진 않지만, 바다는 특히 그렇습니다. 물을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이거는 특히 물은 아주 중요한 것중 하나다. 그 다음에 기본 구조 익히기. 그러니까 위험에 처했을 때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서로의 어떤 그 위험을 구조. 결국에는 투어링 정도까지 한다라는 거는, 그 투어링을 할수 있는 나름의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경험이 좀 쌓여서 투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인 능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확보를 했을 때 투어가 가능하다. 좀 투어는 그냥 아마추어가 투어하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전문적인 어떤 능력이 있을 때, 자기의 능력이 있을 때 투어가 가능하다라는 점. 시의성 유지, 항로 배열 제출. 맞네. 여러 가지가 있네. 제가 AI한테 물어보는데 똑똑한 AI가 많이 얘기해주네요. 밝고 눈에 잘 띄는 옷과 장비를 착용하고 수상교통수단이 당신을 쉽게 볼수 있도록 하라. 보트가 많이 달리는 지역이나 저조도 환경에서 조명이나 반사체를 사용해라. 인지를 할 수도 있고, 깃발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준비를 할 때, 그다음에 항로 계획을 제출한다. 이게 10페리 이상이면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10페리 미만이면은 신고를 안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법률적인 문제이고, 그다음에 이제 친구 가족 현지 당국의 항로 계획 예산 기한 시간 및 그룹의 구성을 알려줘라. 계획에 따라 행동하고 변경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알려줘라. 이거는 이제 모든 활동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자신의 한계 알기. 자신이 체력과 기술 수준을 넘어서지 마라. 특히 장거리 투어에서 날씨나 상황이 악화되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거나 돌아가는 것을 고려해라. 이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야생동물 및 환경 존중. 해양생물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들이 서식지를 방해하지 마라. 자연을 보호하는 Leave No Trace 원칙을 준수하여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하세요. Leave No Trace. 흔적을 남기지 마라. 이거는 안전수칙들을 따르면 장거리 수업 또는 카약 도로 위험 최소화 후 지공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다루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1차적인 거고, 그래서 그, 아마도
이 패들보드 투어 할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워크샵 또는 뭐 강의 이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볼까 생각이 드는데 후원을 확인하라. 네, 뭐 대략적으로 이 지금 이게 아마 귀향 돌아올 때한 건데 그 조류를 잘 체크를 못해서 조금 많이 밀렸습니다. 16km 가는 데까지 대략 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중간에 이제 항로가 있어서 좀 배들이 지나가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하면서 투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는 검은섬에 다 도착을 했을 때 일단은 섬 안쪽에 도착을 하면 좀더 안전하게 할수 있다. 왜냐하면 카약이나 패들보드는 바위에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선박보다는 유리하다. 선박 같은 경우에는 암초를 확인하기가 속도 때문에 암초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딪힐 확률이 높아서 그 지역에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실 섬 가까이에 근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랜딩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카약이나 SUP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랜딩을 해서 그곳의 어떤 그 주변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효용성이 좀 크다라고 보면 어쨌든 이 정도로 안전에 관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